8시간에서 10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선정혜 교수님과 배영표 교수님. 1년 6개월 정도. 원래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보호직을 그런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공부할 수 있는 순공부 시간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였는데 이거를 대중교통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간의 짬의 시간이 날 때 한자나 영어 같이 바로바로 즉석에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암기하면서 많이 시간을 보충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수업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았을 때 무료 강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어봤을 때 저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에듀유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듀유가 동반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제가 의지만 있다면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또 강의의 속도를 제가 원하는 데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강에서 한 번 들을 시간에 인터넷 강의로는 두 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에듀에서 그런 자기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더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1시에 문제가 업로드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하루가 지나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내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맨날 이렇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답 정리도 많이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해나가면서 수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합격을 하고 합격 수기를 작성하면 에듀윌에서 면접 특강을 무료로 일주일간 제공을 해줘요. 그 강의를 보면서 면접을 준비했고 그 밖에는 뉴스를 검색해보면서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는 홍영철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그 언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한 절차부터 그런 용어, 기본적인 용어들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 설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의를 이해하는데 수월했고 또 기초를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핵심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바뀌면서 기존에 준비했던 사람들도 선택 과목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만 철저히 하고 에듀윌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에듀윌과 함께하세요. 에듀윌은 합격이다!